현재 스테인리스 강은 고철과 크롬, 니켈을 합금해서 만든다. 스테인리스는 전기로 방식을 이용해 만드는데 고철과 크롬, 니켈을 넣고 탄소막대를 꼽아 전기 앞으로 가열해 쇳물을 만든다. 전기로는 철광석 대신 고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용광로 공정을 생략하게 된다. 전기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서 불순물을 걷어내고 탄소를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서 스테인리스 덩어리인 슬래브를 만들게 된다. 네,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에는 강 중에 크롬을 첨가하게 되고 그 크롬이 대기 중에 물이나 공기와 그 반응을 할 때 크롬 옥사이드라는 크롬 산화물 피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 산화물의 특성은 굉장히 얇은데요. 한 30옹스트롬 정도의 두께로 사람 머리카락 두께 한 300분지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굉장히 치밀하고 견고해서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또한 그 외부로부터의 공기나 물의 접촉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니켈의 가격이다. 기존 300개 스테인리스 강의 생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가의 니켈을 첨가하지 않으면 크롬과 같은 합금의 성분 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엔 가공성이 떨어져 제품화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니켈을 첨가하지 않으면서도 가공성을 높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됐고 400개 스테인리스 강이 개발됐다. 새로 개발된 400개 스테인리스 강은 열피로 특성이 우수해 자동차 배기계에 사용되고 또 표면 광택이 더 우수하다는 장점도 있어서 건축재나 가전용품, 주방 가구와 같이 높은 가공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만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이 스테인리스 강이야말로 철의 진화의 산물이다. 19세기 중반, 철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골칫거리가 있으니 바로 녹이다. 원래 철이란 광석에서 산소를 강제로 떼어내고 얻은 소재다. 그래서 철은 자연 상태에서 공기에 노출되거나 물을 만나면 쉽게 산화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녹이다. 이 녹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 강이다. 어떻게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녹슬지 않는 철이 탄생했을까? 정답은 합금이다. 철은 거의 모든 원소와 굉장히 좋은 합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의 원소 중에 한 두석에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원소와 합금을 만들어내지요. 바로 이 합금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철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성능을 얻어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롬을 13% 정도 함유한 강철은 쉽게 녹슬지 않는다는 점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스테인리스 강이 탄생했다. 스테인리스 강은 녹이 슬지 않고 고온에서 실제는 소독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의료 부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특히 인공 장기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스테인리스 강은 녹이 슬지 않고 생체 내에서 부작용이 생길 염려도 적고 가공이 쉬우면서도 다른 소재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